안녕하세요. 환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린 듯한데, 그래도 겨울 날씨니까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념하세요. 유리구슬 수반을 맑은 물을 담아서 거실에다 놓으니까 난방을 틀기 때문에 가습 효과도 있고 아주 맑고 깨끗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너무나 좋답니다. 오늘은 트리안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트리안은 초록초록해서 너무 예쁘죠? 가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순을 따준다고 할 정도로 가늘가늘한 아주 여리여리한 그런 트리안인데요. 너무 예쁘죠? 초록초록해서 마음이 아주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트리안 순을 따줄 건데요. 순을 따주게 되면 그 자리에서 두 개의 새순이 나와서 트리안이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어요. 트리안은 덩굴 식물이죠. 원산지가 호주 뉴질랜드인데요. 자갈이나 바위가 있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흔한 풀이랍니다. 꽃말은 추억이죠. 그래서 집안에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좋은 그런 식물이에요. 트리안. 아주 초록초록해서 너무 예쁜 그런 트리안인데요. 이렇게 잘라주어서 풍성하게 키우시다 보면은 마음도 풍성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 트리안이에요. 트리안은 물을 좋아한답니다. 물도 좋아하고 또 생육적 온도는 16도에서 20도. 그래서, 겨울 얼동은 되지 않고 거실이나 내측 창가에 키우시게 되면 집안에 습도 조절도 해주면서 아주 맑게 해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베란다나 문 앞을 트리안으로 꾸며 놓으시면 초록색 잎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기분도 아주 좋아질 거랍니다. 이렇게 자른 트리안 잎을 이제 물에다 넣고 또 뿌리를 내릴 건데요. 또 식구가 하나 늘어서 또한 화분이 또 생기겠죠. 이렇게 두개 정도 키우시다 보면은 하나 정도 실패할 경우가 생겨도 하나가 또잘 커서 또 새순 따줘서 또 이렇게 물꽂이해서 키우시고 그러면 실패하는 일 없이 계속적으로 트리안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트리안 키우기 쉬우니까 한번 들여놓고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